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설 연휴에 보았던 한 영화의 첫 장면이 생각이 나서 그 영화를 다시 꺼내서 보았습니다. 그 영화의 첫 장면에는 이런 자막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969년 3월 3일 미 해군은 상위 1%의 조종사를 위한 엘리트 스쿨을 설립한다. 그 학교가 설립된 목표는 점점 사라져가는 공중전투 기술을 가르쳐 그 학교를 졸업하는 남녀 학생들이 세계에서 최고 전투기 조종사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 계획은 성공했다. 오늘날 해군은 그 학교를 파이터 레퍼런스 스쿨이라고 부르지만 조종사들은 그 학교를 그렇게 부른다. 탑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영화는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86년에 동일 제목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이후 속편이 거의 36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코로나로 영화가 제작되었는데 2년 동안 개봉되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개봉이 되었답니다. 적국이 협곡 끝 지하 벙커에 설치한 우라늄 농축 공장이 가동되기 전에 그것을 타격하여 파괴하라는 임무가 미 해군에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철통 같은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고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으며 레이더에 바로 포착이 되면 바로 지대공 미사일이 바로 발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투기가 출격하여 요격을 합니다. 그리고 편대를 이루어서 두 대 세 대가 상공에 혹시 투하할지 모르는 이런 적의 공격 때문에 비행기 편대가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침투해서 이런 중요 시설을 타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미 해군의 최고 조종사들이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훈련에 돌입하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협곡을 따라서 침투를 해서 직상승을 하여 바로 또 분지지역인 밑으로 내려가 바로 치고서 도망오는 방법입니다.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협곡에서 급상승을 해야 되는데 마 10 하니까 전혀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전투기 지금까지 제일 빠른 전투기가 마 9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보 제트기가 0.8마하로 태평양 항공을 나르지요. 그러니까 850km 시속으로 달리는 게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투기도 마하 9밖에 못한다는데 마하 10으로 올라가야만 적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어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그 작전을 변경하기로 하지요. 그러자 교관이었던 매브릭이 비행기를 타고서 실험 비행에 나섭니다. 마하 10에 도전을 하죠. 그리고 그 작전은 그대로 유지가 돼서 수행되게 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어서 교관이 직접 투입이 돼서 그 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국가가 내린 임무를 수행할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선발되고 훈련되었고 작전에 투입됐는데 그들은 성공했을까요? 영화의 첫 부분에서 한 단어로 그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더군요. They succeeded. 그들은 성공했다. 그 문장이 아주 오랫도록 긴 여운으로 제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도 지난 123년 동안 모양은 다르지만 영적인 파일럿들로서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123년 동안 성공했습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때 중요한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을 향하여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으로 전파되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선발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신통해 보이지도 않았고 그들은 대단한 인물들도 아니었습니다. 학벌이 좋은 인물도 아니었고 그렇게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체포되었고 차례대로 한 사람 두 사람 순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쓰러지고 있는데 과연 그 임무는 성공했을까요? 로마 제국의 권력은 막강했고 세계 최고의 판도를 누리던 로마의 문화는 타락할 대로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식민지 한 청년이 죽임당한 사형틀의 이야기가 과연 이 로마 제국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음란 문화가 넘실대고 있고 타락한 문화가 도처에서 넘실대고 있는 그 문화를 그들은 그 식민지 청년이 죽은 사형틀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과연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사람은 근동에서 그 복음이 증거되던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색할 정도로 그에 대한 소개를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의사였다라고 하는 정보 정도만 얻습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사랑받는 의사였다. 사랑받는 의사였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정보 외에는 그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바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숨어있는 제자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던 헬라권에서 어쩌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의과대학에서 훈련을 받았던 의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고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학교는 많은 학업과 과제 수행과 여러 훈련들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그는 의사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는 졸업 후에도 쉬지 않고서 계속해서 어떻게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지, 이런 질병에는 어떤 약재가 유효한지 밤을 지새워가면서 연구하고 연구했을 것입니다.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워가며 약재와 치료 방법을 연구했던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런데 그렇게 애쓴 보람이 있어서 환자가 회복되었을 때 기쁨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 교수님들이 그러신 것처럼 학생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아름답게 사가는 모습 때문에 밤새워가면서 강의 준비하고 밤새워가면서 연구해도 피곤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누가는 그렇게 힘차게 달렸답니다. 그 유망한 의사는 어느 날 새로운 약 신약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놓은 신약은 당시에 헬라와 로마의 의학계에서는 조롱받기에 넉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대단하게 여겼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가 발견한 신약은 약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spel Medicine. Gospel Medicine. 사람들은 비난했지만 그 이후에 그는 한 번도 그 처방전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한 고위직 인물에게 보내는 오늘 누가복음의 첫 부분도 그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 여기에 헬라어 문법을 찾아보면 완료 수동태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 나타나는 그 모든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병치시키면서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라고 하는 표현을 함께 연결하면서 근원부터 라고 하는 이 단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인간이 타락한 그 지점부터 시작되어 계속 도도하게 진행됐던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에파팍스, 단번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실을 처음부터 오늘 십자가의 그 사건까지를 나도 자세히 살펴보았답니다. 그리고 자신은 목격자이고 이 일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 일꾼, 거기에 말씀에 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어서 자기가 무엇 때문에 밤을 지새우고 있고, 옛날에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약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의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제 그가 밤을 세우는 이유가 달라졌답니다. 그가 인생을 걸고 젊음을 걸고 달리는 이유가 달라졌답니다. 말씀의 일꾼, 여기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는 지금 가스펠 메디슨을 처방하고 있는 이런 처방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나 요한처럼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택함을 받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 초기부터 예수님과 행적을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복음에 취하기보다는 깊고도 광대한 헬라 철학에 빠졌고 헬라 의학에 빠졌고 헬라 수사학이 최고인 줄 알고 젊은 날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말씀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들었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긴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도도하게 펼쳐졌던 그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리고 강조하듯이 그 신비를 오늘 복음서의 말씀 3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에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약재를 연구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밤새워가면서 연구하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이것이 살 길이라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복음의 처방전을 써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자세히 정확하게 아크리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답니다. 연구했답니다.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처방임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극점을 뜻하는 아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아주 면밀하게 세밀한 부분까지 엄밀하게 살펴보면서 내가 깨달은 진리, 복음의 신비임을 강조하면서 가스펠 메디슨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처방을 받았던 사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고유명사와 카카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된 것을 보면 신앙에 입문한 로마의 왕족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추정하기도 하고, 테오필로스, 그의 이름 헬라어 이름을 분석하여 데오스와 필레오, 이 단어가 합성된 표현임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나 혹은 신앙 공동체를 지칭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었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지혜에 있는 사람이었나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도 복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는 허브요법, 운동요법, 이집트에서 건너온 신비의 영약으로 알려진 비싼 신약요법 등을 주로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중요한 지혜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복음 때문에 감격하며 어려운 시간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이었을지도 모르는 수신자에게 복음의 처방전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처방, 그 이후에 저는 한 번도 돌아선 적이 없습니다. 바꾼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발견한 신약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 약의 이름은 가스플 메디슨. 그 약의 이름은 복음. 복음.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줄 것으로 보이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기도 하고 혼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일하기도 하고 그것을 얻으면 행복하다고 마치 성공한 것처럼 우쭐대기도 합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고 그것이 최고이고 그것이 있어야 인생에 사는 의미가 있고 행복하다고 여기며 그렇게 공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젊은이들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지요? 가짜도 많고요. 해로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한 시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예쁜 아이가 가자를 사달라 손을 이끈다. 가자를 먹으며 뒷면을 읽는다. 제조 일자와 유통 기한을 확인하고 원재료 함량을 읽으며 문답한다. 보존료가 뭐야? 가자가 썩지 않게 넣는 방부제란다. 감미료는 뭐야? 설탕의 수백 배 효과를 내는 물질이지. 이건 뭐야? 착색제, 발색제, 탈색제, 먹음직한 색을 칠하는 화학 물감이란다. 유화제는 뭐야? 섞이지 않는 재료들의 접착제인 셈이지. 그럼 어떻게? 다 몸에 나쁜 거잖아. 아이가 얼굴을 찌푸리며 가자 봉지를 내려놓는다. 참 똑똑한 아이죠? 그래 아이야,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뒷면이 중요하단다. 너는 가자 봉지의 뒷면을 읽듯이 사람도 그의 이면을 읽어내라. 그가 성공하고 유명해진 원재료가 무엇인지, 그의 급성장에 어떤 힘들이 첨가되었는지, 화려한 그 모습에 어떤 독성이 들어있는지 가자 봉지의 뒷면을 읽듯 찬찬히 확인하라. 어떤 뉴스와 사건을 마주할 때도 먼저 그 뒷면을 냉철히 읽어가라.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더 모호함이 지배하고 더 복잡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무엇이 참 진리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누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헬라 의학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헬라 철학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화려한 헬라 수사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간되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나도 그 길을 걷고 아직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처방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조작 뉴스와 광고, 거짓과 겉모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리는 달려가고 있고 그런 세상을 숨쉬고 있습니다. 정치계와 언론 매체는 조작의 달인들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매체들, 조작의 달인들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춤출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캐나다 몬트리올의 퀘벡대학교 교육학 교수인 노르망 바르종은 영어와 불어로 한 책을 출간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습니다. Intellectual Self-Defense. 지적으로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이것이 촘스키의 용어였기 때문에, MIT의 촘스키의 용어였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 번역은 촘스키처럼 생각하는 법 하면서 부제가 말과 글을 단련하고 숫자, 언어, 미디어의 거짓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기술이라고 번역합니다. 출간된 지 오래된 책이지만 촘스키의 표현을 빌려서 거짓 정보가 넘실대는 시대에 어떻게 지적 자기 방어법을 우리들이 배우고 그것을 따라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나름대로의 지혜를 제시합니다. 보스턴 대학교 교수인 리 맥킨타이어도 그의 저서 포스트 트루스에서 탈진실의 세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탈진실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고 그렇게 제시합니다. 포스트 트루스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탈진실의 시대, 탈진리의 시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정한 생명의 길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갈수록 갈수록 더 모호하게 만드는, 심지어는 신학의 이론조차도 그렇게 혼잡하게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생명을 걸어도, 내 젊음을 걸어도, 내 인생을 걸어도 괜찮을 진리, 여러분 이곳에서 그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오셨고, 그 부르심 때문에 이 동산에 올라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다 등 떠밀려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동산은 지난 123년 동안 생명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 길을 탐구하는 구도자의 동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공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학벌이 좋아서였습니까? 집안이 좋아서였습니까? 능력이 탁월해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한 가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울었고, 복음 때문에 춤추고,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복음 때문에 밤을 지새우고, 복음 때문에 달려가고, 그래서 피곤한 줄 몰랐던 그들을 달리게 하고 그들을 춤추게 했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가스펠 메디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누가의 헬라어 이름은 루카스, 빛나다, 총명하다, 빛을 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지요. 복음의 핵심과 초기 교회가 어떻게 그 약으로 살아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상세하게 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이름, 그에 대한 소개는 후기 바울 서신에 몇 차례 언급될 뿐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생명의 복음만 드러내기 위해서 평생을 달렸던 사람, 그가 누가였던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와 유대주의 그리고 헬라 문화에 흔들리고 있던 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짧지만 선명하게 그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사랑을 받는이라고 하는 이 한 표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수천 킬로가 넘는 먼 길을 걷고 걷고 또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고단한 여정에 누가가, 의사였던 누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렇게 강대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버리고 떠났을 때, 감옥에서 마지막 인생 여정을 보내고 있을 때도 누가는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 동역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수천 킬로가 넘는 길을 걷고 또 걸어야 했던 힘든 길, 배척을 하고 추위에 떨고 허기에 떨어야 했던 힘든 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떠나갔지만 도무지 떠나갈 수 없었던 사람 누가, 그래서 교회 앞에도, 동역자들에게도,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는 사람 누가. 성경은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 그 사랑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소개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이 문장을 찍을 때 이 문장을 피를 찍어 적듯이 쓰라린 가슴으로 모두가 떠나고 홀로 남아있는데 내 곁을 지키고 있는 누가를 생각하면서 이 짧은 문장을 썼을 때,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신학의 진리가 너무 어려워서, 생명의 떡에 대한 교리가, 조직신학이 너무 어려워서 다 하나 둘 기대하고 왔다가 떨어져 나갔을 때 주님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죠.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 그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그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신비를 깨달은 다음에 한 번도 돌아설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답니다. 그 진리가 너무 기했기에, 그것이 너무 가슴 박찬 진리였기에 그는 결코 돌아설 수가 없었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달려갔던 사람, 그가 있어서 지중해 연안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 동산에 올라온 주님의 젊은 종들에게 천냥이 시인은 이렇게 속삭이듯 공고합니다. 시인이 되려면 새벽 하늘에 견명성같이, 밤에도 자지 않는 새같이, 잘 때에도 눈을 뜨고 자는 물고기같이, 1kg의 꿀을 위해서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가는 벌같이, 성충이 되려고 25번이나 허물 벗는 하루살이같이, 하루에도 70만 번씩 철썩이는 파도같이 제 스스로를 부르며 울어야 한다. 이번 학기가 이런 열정으로 채워진다고 한다면 우리 시대도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복음의 신비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도 70만 번씩 철썩이는 파도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강의실에서, 채플실에서, 기도실에서, 함께 생활관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치는 복음의 의사.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의사 누가를 보시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초기 성도들을 보면서 그의 곁에 서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여정 속에 때로는 흔들림도 있고 때로는 방황하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 무릎 꿇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그 여정을 한 번도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잘 달렸던 누가처럼 그렇게 잘 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1학기와 2학기 동안 이곳에서 100번 정도의 채풀이 들여지고 두 배는 사경회가 들여지는데 혹한의 날씨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배 부흥을 위해서 우리 이번 학기에 뜨거운 복음의 부흥을 위해서 학우들 평균 30여 명의 학우들이 지난 방학 중에도 매일 12시에 이 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떠올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오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에너지는 위로부터 우리 주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 우리 찬양팀이 먼저 선창하겠습니다.